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을 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기가 주로 잘 먹는 음식이나 자기가 주로 잘 소화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주식으로 정하면 되고, 물론 음식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다르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뭐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등등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들은 일반인 입장으로서 칼로리 개념으로서의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칼로리만 맞추기 위해서 그냥 칼로리에 맞게 자기가 잘 먹는 것 위주로 식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버티컬 다이어트라고 하는 방법을 굉장히 선호해요. 뭐 사실은 거창한 건 없고 그냥 흰쌀밥에 소고기를 먹자 뭐 이런 다이어트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주로 흰쌀밥에 소고기를 먹어요.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좋다고 느끼고, 배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버티컬 다이어트를 이용해서, 아니 굳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일단 제 목표 칼로리를 잡을 거예요. 제 목표 칼로리를 잡는 방법은 엄청 뭐 무수히 많아요. 막 인터넷 찾아보면 뭐 매크로 이런 거 치면 구글 같은데 엄청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자기 매크로 맞게. 근데 그래봤자 그런 건다 추정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한 특정 칼로리를 정해놓고 실험을 해봐야 돼요.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체중의 경감 추이를 보고 따라가는 건데, 저는 항상 다이어트의 항상 시작 포인트를 2500으로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2500이란 숫자가 좀 이뻐서 가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 평상시에 이제 벌크업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루에 3000칼로리를 먹거든요. 근데 이제 3000칼로리에서 한 500칼로리 빠진 칼로리를 정하면 체중이 생각보다 좀 빨리 빠지더라고요. 배고픔도 뭐 어느 정도 참을만 하고, 사실 그렇게 배고픔도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냥 가끔 느끼는 정도.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2500칼로리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다이어트할 때 많이 쓰는 어플이 이 마이 피트니스 팔이란 어플이거든요. 이 마이 피트니스 팔이란 어플에 이렇게 목표 칼로리를 2500칼로리를 이렇게 잡아놔요. 그런 다음에 2500칼로리를, 그리고 또 어떻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나누냐, 이거는 사실 개인의 편차예요. 자기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한다고 싶으면 보통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자기는 고단백 식단을 좋아한다 하면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2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거고, 이런 건다 자기가 또 개인화를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 3, 2에서 시작해서 그 나머지 비율은 그대로 두면서 탄수화물만 조금씩 줄여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500칼로리를 5, 3위로 나눴을 경우에는 탄수화물 313g과 단백질 188g, 지방 56g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제가 대충 이제 먹는 게 흰쌀밥, 그리고 뭐 소고기 만들 때 올리브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먹는 닭가슴살 볶음밥, 그 다음에 계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마이 피트니스 팔에 적어 놓을 볼게요. 처음에는 검색을 하겠죠. 흰쌀밥, 라이스. 근데 이 마이 피트니스 팔은 사실은 미국 어플이라서 영어로 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리고 항상 그 음식의 무게를 잴 때는 조리 전 무게를 재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조리 후 무게를 재면 쌀 같은 경우는 물을 얼마나 머금냐에 따라서 무게가 많이 달라지고, 고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익히느냐에 따라서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리 전 무게를 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흰쌀을 제가 보통 한두컵 정도 하루에 먹어요. 두 컵이면 보통 한 300g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0g 검색을 하면 지금 탄수화물이 나오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237g 정도가 되고, 뭐 이걸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나눠서 먹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먹는 게 소고기, 뭐 우둔살, 그다음에 뭐 홍두깨살 이런 걸 넣거든요. 그래서 우둔살을 검색하고, 제가 우둔살을 보통 하루에 한 400g 정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400g이죠. 이렇게 하면 400g이고, 그래서 총 단백질 93.3g, 지방 9.7g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이렇게 요리를 할때 올리브유를 한 5g 정도 넣거든요. 그럼 올리브오일을 한 지방 5g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구성한 식단을 점심 저녁에 먹는 편이고, 아침에는 이제 뭘 먹냐면, 아침에는
그 미트리에서 판매하는 닭가슴살 볶음밥이거든요. 이거 미트리는 그제 링크 하단에 보시면 추천인 코드랑 뭐 할인 코드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가입하면 엄청 싸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정말로 자주 애용하는 식품이거든요. 저도 이거 돈 주고 사 먹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미트리 같은 거를 여기 보면 바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마이 어플에 보면 바코드 표시가 있죠. 여기에 이 바코드 표시를 이렇게 누르고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 입력이 돼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는 거는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안돼 있는 건 입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보통 이걸 할때 계란을 한두개 정도 넣어요. 에그 이렇게 검색해서 계란을 아 보통 한세 개,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넣는데 일단 세 개로 적어 넣어 볼게요. 세개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 목표량이 313인데 총286 그리고 단백질이 목표가 188인데 지금까지 163 지방이 56인데 지금까지 지방이 3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이제 제가 프로틴 파우더 한 스쿱 정도 먹고 그다음에 배고프면 아무거나 집어 먹을 간식 같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생각을 해서 보통 한 2, 300칼로리 정도는 제가 여유를 둬요. 왜냐면 2, 300칼로리 여유 두는 이유가 갑자기 외식할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갑자기 친구가 빵을 사줄 경우도 생기고 갑자기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줄 경우가 생기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밥을 먹자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한 2, 300칼로리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저는 항상 식단을 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 300칼로리를 남았는데 이걸 못 채운다 하면 집에 와서 뭐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냥 뭐 과자도 먹고 프로틴 파우더도 먹고 뭐 오만 것만 먹어서 이렇게 나머지 칼로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 이유가 자기가 먹는 거에 먹는 양만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으면 사실은 다이어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먹고 싶은 걸 애지간한 게다 먹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뺄수 있어요. 물론 다이어트 후반부에 가면 사실은 뭐 웬만한 건못 먹고 빼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아 제가 원래 이거 한 5분 컷으로 찍을 생각이었는데 벌써 일단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걸 또 짧게 편집해서 또 운동 영상하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쌀두컵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자기 전날에 약간 준비해 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미트리에서 파는 소고기 설도살, 뭐, 그냥 뭐, 지방이 없는 고기류거든요. 이게 제가 미트리에서 저도 직접 돈 주고 사는 음식들이에요. 직접 돈 주고 사는데, 미트리에서 사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트리 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트리 할인 코드 같은 게, 제 링크 하단에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추천드리는 거라서, 뭐 제가 이거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도 아니고 그냥 진짜 좋은 제품을 제 구독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use baby, I've been feeling down.